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이고요. 앞에 보이는 호수는 청풍 충주호입니다. 마치 한폭의 풍경화처럼 뷰가 아주 괜찮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30만여 평의 임야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30만여 평의 임야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옆과 뒤편으로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임야의 가로 길이인 북서에서 남동의 평균 길이는 1700m이고 임야의 세로 길이인 남서에서 북동의 평균 길이는 650m이고요. 임야의 지형은 남서 고, 북동 저의 경사지형으로 임야의 전체적인 향은 북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야의 북동쪽으로 2차선에 접해 있고요. 그 2차선을 통해 충주도심과 동충주IC까지 주행 30여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네요. 오른쪽 아래로 고급 전원주택들이 보이실 텐데 주택 뒤부터 임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화면에 조그만한 제가 보이시나요? 잠시 후 그 위치에서 임야의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매매 임야의 정확한 면적은 30만 6,378평이고요. 30만여 평 중 77%인 23만여 평은 농림지역이고 나머지 23%인 7만여 평은 보전관리 지역인데요. 보시면서 커다란 나무들이 울창하게 조성된 위쪽은 농림지역이고 나무들이 듬성듬성한 아래쪽은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 임야를 연수원이나 수련원 또는 종교용지나 테마파크의 용도로 추천 중인데요. 면적도 면적이거니와 면적에 상응한 매매가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때문이겠죠. 평당 매매가 11,000원으로 총 매매가는 33억 7천만원인데요. 요 임야 내에 30여 개의 분묘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라 그 처리의 주체에 따라 매매가는 변동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년 전에 요 임야를 업로드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고는 주인분께 직접 달려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거니와 주인분께 직접 달려가 봤자 오히려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게다가 주인분께서 이러저러한 사람한테 연락 왔었으니까 알아보라고 저에게 다시 내려보낸다는 거. 사륜차로는 임야의 중턱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날씨도 덥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돌아가야겠네요. 아까 조만한 제가 있던 위치에서 임야의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조만한 저 보이시죠? 좀 전 영상에서 제가 촬영하며 올라갔던 위치인 겁니다. 화면 중간쯤에 가로수가 늘어선 곳이 2차선이 되겠고요. 2차선 위로 주택과 밭을 제외하고는 거의 임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에 V자 계곡이 보이시죠? 계곡을 따라 일급수가 흐르는 또랑이 있는데 600여 미터가량의 또랑이 임야의 서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임야의 남쪽 경계는 제일 높은 능선이 되겠고 임야의 남북 길이는 평균 650m인 거고요. 왼쪽 끝에 보이는 봉우리 오른쪽 아래에도 작은 또랑이 있는데 그
그 또랑이 임야의 동쪽 경계가 되겠고요. 임야의 동서 평균 길이가 1.7km인 겁니다. 나무의 수종은 일부 소나무가 있고 대부분 잡나무들이고요. 임야에 20여 개의 유연묘와 10여 개의 무연묘, 그리고 몇 채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3억 7천만 원의 매매가가 워낙 어마무시한 금액이라 매매가 안 될 경우 3분할 매매도 고려를 하는 중이긴 한데요. 웬만하면 한 법인이 인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 동네 호수조망의 전원주택지가 평당 50만원씩은 하거든요. 200평이면 1억이고 이만한 면적에 200평짜리 50개가 안 나오겠어요. 그죠? 연수원, 수련원, 종교용지, 테마파크 등 적합 초대형 임야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정풍 충주호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의 농림 플러스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면적 30만 6천여 평 중 농림 23만여 평, 보전 7만여 평 정도입니다. 충주도심과 동충주 IC로부터 주행 3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북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정풍 충주호의 뷰가 아주 멋진 곳이네요. 평당 11,000원으로 매매금액은 33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